CA21. 우리 한별이는 CA21에서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어떤 학용품이. 그쵸, 오, 그쵸. 어떤 학용품인 것도 눈치챘구나. 그래서 학용품이. 학용품이 어떤 사람 것인지. 그래서 네 거 맞냐? 이거 네 거야? 그랬더니, 어, 맞아. 할 때도 있고, 아니, 내 거 아닌데? 할 때도 있는 거 배웠죠? 그쵸. 보니까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거 몇 개인 것 같아? 물건의 개수가 몇 개인 것 같아요? 한 개죠.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킬 때 쓰는 거 바로 뭐? This is your.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이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뭐다? This. This죠. 자, 그래서 this가 묻는 말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니언필이니? This is your pencil. Yeah, this. This is에요? Is this에요? 그렇죠. 근데 시험지에 this is 써놨네. Is this your pencil 어떻게 쓰죠? P-E-N-I-P-O-N-E P-O-N-E P-E-N 손가락으로 이렇게 써봐도 돼. 이게 연습했는 거 그치. 그럼 기억이 더 잘 나. N 그렇지. 봐, 손가락으로 써보니까 훨씬 낫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선생님이 공책을 하나 갖다 놓을까? 써보게? 알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 특히 단어를 외우는 건 손이 하는 거지 눈이 하면 안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맨날 이렇게 본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펜슬 외우기가 힘들어서 펜실이라고 외웠어. 펜실. 알겠습니까? 쓰라 그러면 누가 읽으라 그러면 펜슬 해놓고 누가 쓰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나 펜실 써야지. 펜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어, 아닌데 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안 쓴 것 같은데. 아, 맞다. 쓴 소리 C가 냈었지. 이렇게 고쳐주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건 선생님 방법이고, 또, 한별이나 한별이한테 맞는 방법을 빨리,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자기한테만, 한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연습하면서.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건데, 한별이는 답에다가 this is your. 이렇게 적었어. 됐습니까? 일단, 그렇죠. R하고 N하고 생긴 게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런 거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야. 됐습니까? 묻는 말 하고 싶으면 this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th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this.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세요.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었더니 내게 맞으니까 자 this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에 it이 나오죠. 그래서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고요. 뒤에 생략된 말 혹시 말까요?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 my. 오 그렇죠. 아우 아까 전에 한별이 오빠는 your pencil 이러는데 한별이는 my pencil로 잘 고쳐주네요. 됐습니까? 니 연필이야? 그러면 어! 내 연필이라 그래야지. 그치? 아까 전에 그쵸? 다른 오빠는 니가 잘 아는 그 오빠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 니 연필이다! 니 연필이야 그랬는데 그래! 니 연필이야 이러면 안되겠지. 내 연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지금 한 가지 얘기할 건 뭐냐면 묻는 말인데 this is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소리가 뭐죠? 자 룰러, 룰러 혹시 스펠링 도전해볼까? 어, 그렇지. 도전! R A O F F N L 아, L 어. 뭔가 연습할 때 녀석이랑 생긴 게 많이 달라졌지. 자, 룰러를 한글로 선생님이 억지로, 원래 한글로 적는 거 좋은 건 아닌데, 억지로 적어볼게. 이런 소리 나. 룰러. 그쵸? 그러면 이 루 소리 얘가 낼 수 있잖아. 루. 그 다음엔, 어. 그 다음에 이놈의 어얼 되게 많이 나와. 어얼. 알겠습니까? 이 녀석이었어요. 롤러. 그 다음에 풀이 뭐였더라? 풀
글루였죠, 글루. 글루도 한번 도전해볼까? 기. 그렇지. 오, 글루까지 잘 썼어, 글루. 우만 붙이면 된다, 이제 우. 우. 오. 이. 이. 아이고, 아까워라. 자, 여기에 룰러 할 때 우 소리 보여? 그래서 얘도 뭐다? 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 조금 조금씩 고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한별이한테 맞는 방법. 근데 요 문장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건 넘어갔고 아까 했고. 자, 그래서 너의 풀이니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고? Is this your glue? 근데 마지막에 계속해서 내 거 맞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아니라 그러니까 Is this your glue?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No, it isn't. 그렇죠. No, it isn't my glue. 내 풀 아니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온 단어 두 개가 있는데 공책 소리가 뭐죠? Notebook. 그렇죠. Notebook. 어떻게 쓰는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N-O-T-E. 어, 눈치 챘어. Note 해야 될 거 아니야. O가 O 소리 나야죠. Note. 그 다음에 P-O-O-T. 그렇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려웠어. 아이고 뭐 이상하게 썼다. 오케이. 지우개는 소리가 뭐고? Eraser. Eraser. 쓰는 법? E. E. R. R. A. A. S. S. 그렇지! 와우! 제일 어려운데 이거 맞췄어.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톡으로. 예,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룰러랑 글루랑. 어? 뭐 따져보니까. 일단 시험에는 얘도 틀리긴 했는데, 고쳐서 잘했어요, 얘들. 다음번엔 또 만났을 때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훌륭했어요. 네. 안녕.